안녕하십니까. 에듀온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2021년도 기준 9번 도면 뺄끼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기준 했을 때 요 9번 도면이 이제 마지막 도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뺄끼리 계산도 이번 편이 마지막 편이 될 겁니다. 총 9개 도면 모두 해본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작업형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좌측이 뺄끼리 관산출 길이표고요. 그 다음 우측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 뺄끼리표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외워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뺄끼리들은 외워서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강의니까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유형 자체는 마찬가지 7, 8, 9번 유형 비슷합니다. 그리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유형들은 뭐였어요? 4, 5, 6번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4, 5, 6번이 좀 어려운 편이고 나머지 1, 2, 3번 그리고 7, 8, 9번은 좀 준수하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연습해보시면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연습량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보면 일단 AA-단면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AA-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AA-는 여기 있네요. AA- 화살표를 보아하니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의 간관이 이렇게 내려와서 T를 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고요. 그 다음 단에 이제 엘보를 써서 요런 식으로 왔다가 45도 꺾여서 부싱 써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요 부분에 이렇게 45도 표시도 있죠. 내려가서 요렇게 부싱을 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이 이쪽 편 A-가 여기 부싱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AA-는 요 정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BB-단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B-는 동간입니다. 동간인데 어디 있어요? B, B-라고 해서 요 부분에 있네요. 자, 그래서 화살표를 보니 요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자, 이때 B는 여기고 B-는 여기다라고 했죠. 표시를 해드리면 B가 되고 B-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순서 그대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B 부분이 우리가 평면도상에서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용접 부분이 보인다. 용접 부분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다시 부분은 밴딩이기 때문에 용접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접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 요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각 단에 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스타일대로 하면 직경이 가장 큰 32A부터 넣습니다. 여기를 1번. 자, 그리고 32의 간관이 이렇게 내려와서 T를 써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이때 마찬가지 요 부분도 32A이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2번으로 놓고요. 그 다음 또 막 25A로 바뀌는데 요거를 이제 3번으로 놓고요. 그 다음 대각선을 내리는 거 4번으로 넣겠습니다. 요게 부싱 써서 가는 거 잘렸지만 어쨌든 여기는 5번 도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면도상에 옮기면 요 2번 도막은 위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는 3번, 4번, 5번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25A 부분이 3번이 되고 그럼 여기가 4번, 그 다음 단이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동간이니까 무시합니다. 요건 없다 치고 그 다음 단을 6번, 그 다음 7번, 그 다음 8번, 그 다음 9번, 그 다음 10번 요렇게 넣어주시면 간관 10도막, 총 10도막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부속의 수가 같기 때문에 간관도 마찬가지로 10도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도막 나왔다면 정확하게 이제 번호를 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의 1번, 2번 도막, 그 다음 25의 3번, 4번 도막,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 20의 도막인 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표시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뺄 길이를 넣으면 되는데, 1번 도막부터 보면 1번 도막 위쪽이 레드샷이고요. 32에 20 레드샷이 되겠고, 아래 따는 T죠. T인데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32가 내려와서 32가 다시 올라가니까 32에 정T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레드샷부터 찾아보면, 레드샷은 여기 있네요.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32에 20에 여기 있죠. 자, 그러면 32쪽은 짧은 뺄길이 7mm가 들어가고 20에 쪽은 긴 뺄길이 11mm가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그대로 넣습니다. 직경이 작은 쪽은 긴 거 11mm 넣고요. 그 다음 32에 직경이 큰 쪽은 뺄길이 작은 거 7mm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2에 정티 찾아봅시다. 정티 여기 있고요. 32에 여기 있네요. 그러면 뺄길이가 29mm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넣습니다. 여기 1번 밑에 단에 여기 뺄길이 29mm, 32에 정티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마찬가지 정티니까 29mm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32에 25 뭐예요? 32로 올라가서 25로 바뀌었죠. 그럼 요거는 이경 엘보란 소리고, 이경 엘보 32에 25를 찾아보면 봅시다. 이경 엘보 여기 있네요. 그리고 32에 25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32쪽은 짧은 뺄길이 23mm, 그 다음 25쪽은 긴 뺄길이 27mm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2쪽 짧은 뺄길이 23mm, 그 다음 25쪽 긴 뺄길이 27mm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 요거 45도 엘보입니다. 그리고 25, 25 직경이 같기 때문에 25에 45도 엘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5도 엘보 여기 있고요. 25에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가보니까 뺄길이는 14mm구나. 자, 그래서 양단에 똑같이 14mm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13mm, 여기 13mm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 단은 25에서 5번 도막 보면 5번 도막 여기 있죠. 여기 20A로 바뀌게 되는데, 요거는 직경이 엘보가 직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부싱을 쓴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 부속품의 명칭은 45도 25의 엘보입니다. 그냥 정엘보예요. 각도만 45도예요. 그래서 요 녀석은 똑같죠. 일단 13mm로 똑같습니다. 요쪽 편은 13mm 뺄길이 똑같고요. 그 다음 5번 도막으로 넘어가면서 부싱 길이를 우리가 산입해 줘야 되는데, 부싱 같은 경우는 광길이 산출표 여기 밑에 보시면 부싱이라고 해서 뺄길이에 11mm를 더해줄 것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45도 25의 엘보의 뺄길이는 13mm인데 여기다가 11mm를 더해주세요.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1mm 더 더해서 14 더하기 11 하면 25mm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뺄길이는 25mm가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A-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평면도 상에서는 3번, 4번, 5번 도막이 보이죠. 그럼 뺄길이도 마찬가지 보이는 대로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3번 도막의 좌측편이 27mm, 그 다음 우측편이 45도니까 14mm, 그 다음 4번 도막의 좌측편 14mm, 그 다음 4번 도막의 우측편 14mm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도막의 좌측편, 이거 부싱이라고 했죠. 부싱 길이 25mm. 자, 그래서 여기는 25mm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하면 좋겠죠.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 5번의 우측편 도막인데, 5번 우측편 도막은 요게 B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B'라고 했으니까 B 부분, 요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요 엘보의 뭐예요? 이렇게 가서 9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요 엘보의 직경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0A 강관이 와서 올라갈 땐 뭐예요? 15A 동관으로 바뀐다. 그러면 20에 15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엘보의 종류는 20에 15 이경 엘보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에 15 이경 엘보 찾읍시다. 이경 엘보 여기 있고요. 20에 15 여기 있네요. 자, 이 중에 15A 같은 경우는 동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강관의 뺄길이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20A 강관 쪽이죠. 그래서 20A 쪽 뺄길이가 16mm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16mm 넣어만 주면 됩니다. 여기 16mm, 20A 쪽 강관 쪽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도막도 마찬가지죠. 이 6번 도막도
자, 여기가 이제 연결된 게 5번 도막이었고 이쪽 부분은 6번 도막이란 소리입니다. B 다시 부분이니까 B 다시 여기잖아요. 자, 그래서 B 다시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밴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이 동간 역시도 15A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15A로 내려와서 갈 때는 20A로 바뀐다. 그러면 이 엘보의 종류는 20의 15 이경 엘보다 똑같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똑같으니까 16mm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어이 지워져 버렸네요. 여기 25, 여기 16. 자, 25, 16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도막 이 부분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 뺄길이 16mm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좀 쉽습니다. 20에 20, 요거 엘보죠. 90도 엘보. 그러면 20에 90도 엘보를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있고요. 20에는 19mm.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19mm.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19mm. 자, 그리고 위에도 어때요? 요거 7번 도막 20A이고 그 다음 8번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9번이 20A 연장선상에서 마찬가지 20A이기 때문에 20A 90도 엘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9mm 그 다음 여기도 19mm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 9번 사이에 요게 이제 유니온인데 요것도 방금 했죠? 8번이 20A니까 20, 20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20A짜리 유니온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니온은 여기 있고요. 20A는 여기 있네요. 12mm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mm를 양단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12mm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10번 도막 뭐예요? 20에 20에 90도 엘보네요. 똑같네요. 요거 쉽죠? 19mm. 자, 그 다음에 19mm. 20에 90도 엘보 뺄길이 19mm라는 거.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다들 외우기 싫어도 이쯤 되면은 외워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번호에 따른 뺄길이를 넣었으니까 각 단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도막부터 봅시다. 1번 도막의 길이가 190mm네요. 그래서 190 빼기 양단의 뺄길이 7 더하기 29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도막 찾읍시다. 2번 도막이 여기 있네요. 자, 2번 도막은 높이가 160mm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60 빼기 양단의 뺄길이 29 더하기 23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 3번 도막 같은 경우 160mm로 나오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160mm 빼기 양단의 뺄길이 27 더하기 14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도막이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요 평면도상에서의 160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평면도상 그 160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거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 160이란 소리고 요게 160. 그 다음에 요 높이도 어때요? 높이도 160입니다. 160. 그럼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길이 구하려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혹은 저 1.414로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가져오면 요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그 c의 값을 구하려면은 요 이제 제곱이 루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었고요. 요거를 조금 쉽게 바꾸면 조금 쉽게 바꿨을 때는 요렇게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의 값이 같을 때는 그 값, 여기서는 이제 160mm가 되겠죠. 양변 A, B 변이라고 했을 때 요걸 안 적어드렸구나. 이 변을 A, 이 변을 B, 그 다음 B 변을 C라고 했을 때 요 C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의 값이 지금 160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160이 X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X에다가 루트 1을 곱하든지 아니면 1.414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9개의 도면을 설명하면서 제가 9번이나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요 이제 가로 세로의 길이가 160이라고 했죠. 그래서 160 곱하기 쉬운 방법으로 1.414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구해보면 160 곱하기 1.414 226.24가 나오네요. 226.24. 그럼 우리는 뒤에 소수점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226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4번의 길이는 226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계산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4번 226mm 빼기 양단의 뺄길이 45도 엘보니까 14 더하기 14.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5번은 지금 길이가 200mm네요. 그러면 5번의 길이는 200 빼기 양단의 뺄길이 25 빼기 16
자, 이렇게 25, 16을 더해서 한 번에 빼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25, 16. 자, 그 다음에 6번 도막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없습니다. 요거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요 6번 도막은 지금 물음표죠. 물음표. 길이가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밑에 전장에서, 요 밑에 요 전장에서 얘들 두 개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장이 없으니까 전장 구해야 되죠. 160 더하기 160 더하기 200을 해보면, 자, 160 더하기 160 더하기 200. 520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일단 제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아래쪽 전장은 520. 자, 그래서 요 6번 도마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전장 520에다가 빼기 170, 빼기 170,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9번, 8번을 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 520 빼기 170, 빼기 170을 하면, 18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적어두겠습니다. 6번 도막의 길이는 180입니다. 그러면 6번 도막, 계산합시다. 요게 180이라는 소리고, 빼기, 양단의 뺄 길이는 16 더하기 19.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도막도 어때요? 요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장을 찾아보면 높이죠. 2번 전장은 높이입니다. 요 높이는 170 더하기 190이니까 170 더하기 190. 계산해보니까 36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적어둘게요. 360. 그럼 요 360에다가 어디를 빼줘야 되죠? 360 빼기 요 길이를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길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에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B 다시 단면도에 보면 180mm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 180mm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두 도면 해도 그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7번 부분의 길이, 요 부분의 길이죠. 그래서 7번 부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여기 좀 방해가 되네요. 이 물음표가 겹쳐가지고 지워버릴게요. 자, 그래서 7번 부분의 길이는 360 빼기 180이니까 빼기 180 하면은 길이가 180 나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180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도막의 길이가 여기 표시해주면 180 빼기 양단의 뺄 길이 19 더하기 19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도막의 뺄 길이, 8번 도막은 170 빼기 양단의 뺄 길이 19 더하기 1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도막이네요. 9번 도막 같은 경우 길이가 170 빼기 양단의 뺄 길이 12 더하기 19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도막, 10번 도막은 길이가 170이네요. 자, 170 빼기 양단의 뺄 길이 19 더하기 11.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도면을 가지고 와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측편의 요 광길이 산출표와 그리고 우측편의 요 정리해둔 도면 있죠. 제가 계산해서 정리해둔 도면, 얘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